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수업 내용은 우리 친구들이 만든 움직임을 토대로 하여 친구와 짝을 이루어 움직이는 조각품 놀이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친구를 대신하여 집에서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과 함께 조각품 놀이를 해보세요. 체육책 103쪽을 보면 표현 놀이터, 움직이는 조각품 놀이를 해봅시다가 보이죠? 코로나로 인해 조각품 놀이를 하는 것이 어려워 오늘은 건강한 생활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체육은 우리 친구들의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 배우는 수업이에요. 따라서 영상을 보면서 건강한 생활을 주제로 움직임 놀이를 따라하기로 해보세요. 나쁜 자세 표현하기. 일상생활에서 나의 자세를 떠올려 보고 나쁜 자세를 동작으로 만들어 봅시다. 구부정하게 앉거나 서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 누워서 간식을 먹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나쁜 자세로 생기는 일 표현하기. 나쁜 자세로 생활하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동작으로 만들어 봅시다. 허리와 목, 그리고 배가 아픈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건강 의지 다지기. 몸이 아프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건강한 친구나 사람들의 활기차고 즐거운 모습을 보고 건강 의지를 다지는 동작을 만들어 봅시다. 활짝 웃으며 건강해지기 위해 친구와 운동을 약속하는 모습이나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하기. 바른 자세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며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동작을 만들어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쉽고 꾸준히 할수 있는 줄넘기, 스트레칭 등의 운동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건강했을 때 좋은 점 표현하기.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가정과 학교에서의 일상생활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할지 생각하며 동작을 만들어 봅시다. 친구들과 더욱 친해지고 몸이 가뿐해진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건강한 생활 홍보하기. 친구들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홍보 동작을 만들어 봅시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자는 의미를 담은 문구 팻말을 만들어서 들고 격려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면서 잘 따라해 보았나요? 오늘은 103쪽 나의 작품 사진란에 친구들이 표현한 움직임을 사진 찍어 붙여주세요. 사진 찍는 방법이 어려운 친구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다음 등 교수 없이 교과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